나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어서 내가 어릴 때 꿈이 정말 많았거든요. 굉장히 두려움이 컸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 소속의 차유람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포켓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데, 지금 뭐 여자 3쿠션 대회가 많이 생겼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당구를 해서 선수로서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종목이 포켓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누커도 남자 대회밖에 없었고, 3쿠션도 남자 대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 고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 포켓을 안 하면 이상하게 보여질 정도로, 그래서 당연스럽게 이제 포켓볼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때 뭐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당구를 그만두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출산 육아하느라 뭐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 사이에 두 아이를 낳았고, 기르면서 정신없이 보냈는데, 4년이 저도 어떻게 지내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어떻게 지금 들으면 되게 긴 시간인데, 너무 정신없이 보내가지고 그렇게 길게는 사실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육아를 하면서도 이제 좀 못내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나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어서 좋은 기회에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3쿠션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된 이유가 절대적인 저의 의지만은 아니었어요. 그때 마침 PBA가 출범을 했고, 이제 PBA 측에서는 이걸 자리 잡고 또 흥행을 시켜야 하는 그런 게 워낙 강해가지고, 차유람 선수가 나와주면 PBA 투어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타이밍들이 맞물려지다 보니까 네, 복귀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되게 막 멋지게 나 이제 다시 뭐할 거야, 나 이제 다시 뭐 챔피언을 할 거야, 뭐 그런 의지로 사실 했던 거는 아니고,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복귀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분들은 되게 반겨해주셨고, 대부분이 좀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제가 복귀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놀랐지만, 3쿠션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에 되게 그게 놀랍고 좀 많이 반가워해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움이 컸어요. 제 장점이 되게 집중력인데, 그 집중력을 또다시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게 나의 유일한 무기인데, 그 무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을 안고 좀 시작을 하게 됐고,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 감사하게도 그 집중력이 어디 가진 않았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경기를 할 때가 많아요, 사실. 지금도. 그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힘든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늘 힘든 부분. 응급실 갔다 와서 시합을 나간 적도 있고, 그런 돌발적인 상황은 항상 이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고 그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제 체력이 소모가 돼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대회에 출전한 적이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저는 이미 각오를 했고, 막 그거에 뭐 핑계를 댄다거나 이제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로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 힘든 거는 맞아요. 너무 힘들기는 한데, 근데 그러면서도 더 성취감도 큰것 같아요. 아, 내가 되게 호사스럽게 선수 생활을 했구나, 결혼하기 전에는. 나는 혼자였고, 모든 스케줄을 나 위주로 이제 정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수 스케줄마저도 뭔가 이제 그러니까 주가 아닌 거죠. 당연히 가족들이고 아이들이 우선순위다 보니까 그 내적 충돌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가족에 소홀하게 되고, 가족에 또 집중을 하면 선수에 소홀하게 되고, 이게 좀 줄다리기 하는 기분이랄까? 뭔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선수를 하는 동안 하루 종일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계속 이게 끊기는 거예요. 저의 몰입이나 집중이. 이제 저 혼자 선수를 생활했을 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 사실은 되게 소중하게 느껴져요. 팬분들이나 어떤 미디어의 관심들이나 심지어 악플들마저도
아, 나한테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고 좀 이렇게 좀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좀 생겼다고 해야 될까? 내가 어릴 때 꿈이 정말 많았거든요. 나 울어도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없어요. 뭐가 되고 싶다,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지금은 사실은 그런 주어보다는 동사가 좀 더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좀 사랑받는 선수가 되고 싶다. 많은 분들이 내 경기를 보고, 그러니까 승패 상관없이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응원해 주고 싶은 선수였으면 좋겠다. 항상 궁금한 그런 선수였으면 좋겠어요. 결과에 상관없이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